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5일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참 앞으로 이제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뭐 엄청난 숫자가 감염이 돼서 사람의 마음을 자꾸 무겁게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공부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저 성인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지혜를 터득해서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줄 믿습니다. 108자재어 평안 인생. 평안한 인생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64번째 안정과 화목 속에서 멋진 오늘을 알차게 주관하고 새뜻한 내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이건 새뜻한이 아니라 아마 산뜻한, 또는 이 본문을 보면 신선이라고 했으니까 신선한 내일로 나아가라. 안정과 화목 속에서 멋진 오늘을 알차게 주관하고, 신선한 내일로, 아니면 산뜻한 내일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안정과 화목 속에서, 그렇죠. 자기 자신이 첫째 안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고, 내 모든 인연들과 다 같이 화목하면은, 멋진 오늘을 알차게 주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내일로, 또 모레, 미래가 아주 매일매일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실상이라고 하는 책을 옛날에 좋아해서 열심히 읽었는데, 거기 이제 서문에 보면은 천지일체 만물과 화목하세요. 이 안정과 화목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일체 만물과 화목하세요. 천지일체 만물과 화목을 하면은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고 병고도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일체 만물과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제가 화엄성경을 잘 이제 읽고 외우고 화엄성경 기도에 그 심취하는 것은 역시 이제 화엄성경이란 만물 속그말 속에는 천지일체 만물과 위로는 성인으로부터 불보살 조사스님들의 로부터 천지일체 만물까지 다 화엄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화엄성경 기도를 잘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번 안정어 걱정은 쓸데없는 구박이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안전의 힘이 된다 그랬습니다. 걱정은 쓸데없는 구박이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걱정 해봐야, 그건 뭐, 자기 자신만 자꾸 이제, 부담되는 거죠. 걱정한다고 뭐 상황이 달라집니까? 상황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뭐 걱정하죠. 그렇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자기 자신을 쓸데없이 구박하는 일이다. 그 대신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안전의 힘이 된다. 그랬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성의를 다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면 당연히 걱정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부유함은 흘러가는 물과 같고 보시는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우물이 깊을수록 물은 많고 보시는 많이 할수록 더 부유하여진다. 그렇습니다. 부유함은 흘러가는 물과 같고, 그 부유함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어떤 혜택을 끼치고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보시는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네. 우물을 파면 어떻습니까? 물이 자꾸 고이죠. 말린 샘물이 자꾸 이제 고입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시킬 수 있듯이, 우물이 깊을수록 물은 많고, 보시는 많이 할수록 더 부유해진다. 그렇습니다. 우물의 경우가 그렇듯이, 보시는 우물을 파듯이, 자꾸 이제, 보시할수록 복이 늘어나니까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만반의 준비와 최악의 결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말씀이 더욱 아주, 극명하게, 떠오릅니다.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만반의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고, 또 최악의 결과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 참, 코로나도, 뭐, 처음에, 며칠 안 됐을 때는 머지않아서 다, 안녕이 될 거라, 라는 그런 그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악의 결과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확진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병원을 가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참 국가를 경영하는 일이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당리당략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무슨 뭐 큰 소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큰 소임을 보고 있다면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하더라도 좀 편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성불하십시오.